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하나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.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워낙 상승이 작년부터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추가 상승폭이 좀 남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반도체, 실리콘 엘렉트리드와 링, 특수가스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특수가스 쪽이 사실 좀 주력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.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24억 원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80% 가까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전에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영업 매출액 같은 게 636억 원 정도 나왔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188억 원 정도 나오면서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였는데 지금 3분기까지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적 기대감이 점점점 더 늘어나면서 수급도 유입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제품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제 고객사들이 점점 다변화가 되면서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분기, 3분기 실적 말씀드리고 이제 4분기 실적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동성에서 어쨌든 실적 장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 종목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역시 실적이 좋을 거다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가이던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일단 21%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23%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, 3, 4분기 계속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이 구간대에서 이 물량을 더 모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받쳐주면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미 이 고객사 쪽에서 주문이 많이 벌써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이 부분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의 이 실적에 대한 회동 가능성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 선별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시작도 한 3.4% 가까이 올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그렇다고 해도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횡보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 놓칠 수 있는 종목이었었는데 누군가가 물량을 담으면서 주가를 우리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손절가는 지금 현재 아래로 잡혀있는 한 45,500원인데 박스권 하단보다 더 높게 잡아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현재 그 위에도 지지 구간이 형성돼 있어서 여기도 조차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45,500원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될 부분이라서 지금 차트상에 표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58,000원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55,000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를 충분히 돌파를 하고 58,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의 표기가 안 되는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. 즉, 이 하나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이 자체 신고가를 갱신하면 목표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뒤부터는 아무래도 이 신고가 랠리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계속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계속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데 물량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. 공급을 이 수요가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기업으로 지금 현재 박스권 담아주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관심주로는 하나머티리얼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